TKBN 뉴스타 가요쇼, 새로운 스타를 발굴하는 뉴스타 가요쇼 89회 4부입니다. 김포 통진, 네, 정말 이렇게 또 공기 좋은 곳에서 저희 네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미담 한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교보문고에 광화문점에 있는 교보문고에 쇼핑백이 하나가 며칠 동안 방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카운터 바로 옆에요. 그래서 처음엔 누가 잊어버렸겠거니 찾으러 오겠거니 라고 하면서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함부로 만질 수가 없어서. 근데 일주일 열을 찾으러 오는 사람도 없고 계속 그대로 있으면 또 자기 영업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아 이게 도대체 뭐냐 한번 열어놔 보자 라고 해서 그 쇼핑백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봉지 안에 열자마자 5만원권이 한 다발에 나오는데 돈이 100만원이 들어있는 겁니다. 어? 이거 누가 잊어버렸나 본데? 이건 뭐야? 그랬는데 거기에 쪽지가 하나 있는 겁니다. 하얀 쪽지. 가만 있어. 이거 뭐라고 써있네? 봤더니 먼저 송구한 말씀 드립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교보문고 단골이었습니다. 춥고 배고프던 그 시절에 제가 여러 권의 책에 손을 댔습니다. 그렇게 갖고 싶던 책, 보고 싶던 책을 슬쩍슬쩍 제가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서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월급도 받고 자식도 낳고 사는데 가슴 한켠에 아 내가 이렇게 부죽질을 했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늘 심기가 불편해서 지금이라도 내가 이거를 양심 선언을 해야 되겠다. 물론 그 사람이 가져간 책이 100만 원 정도의 그런 거는 아니죠. 뭐 그 시절에 금액으로 뭐 몇만 원이겠죠. 뭐 많이 가져가야 뭐 100권을 가져갔겠습니까? 200권을 가져갔겠습니까? 몇만 원인데 자기 소정에 속지 않은 마음을 담아서 100만 원을 교보문고에 기탁합니다. 제 부족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제가 정말 철없던 시절에 했던 그런 과오를 뉘우치면서 앞으로 정말 소외된 이웃도 돌아보면서 좋은 일 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교보문고 앞으로 쇼핑백에 돈 100만 원을 쪽지와 함께 남기고 갔다고 합니다. 사람이 금수와 달라서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뭐 어떤 누구든지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는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빨리 뉘우치고 반성하고 대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현명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뉴스타 가요쇼 89회 4부 여러분과 음악여행을 네, 이끌어가는 정렬의 장면 로즈킴이고요. 4부 첫 무대에 정말 포스가 소위 말하는 장난 아닌 우리 백성민 가수가 네, 블루칼라의 무대의상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여러분을 만날 차비를 마쳤습니다. 백성민 가수가 인사드립니다. 떠난 여인! 마음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따라 더 멋져 보이는 네, 가수 백성민 가수의 노래 떠난 여인. 운명 같은 인연인 줄 알았는데 영원한 사랑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시 올 수 없을까 내 곁에서 속삭이던 그 목소리
아직도 생생한데 사진 속 그 얼굴은 왜 그리 예쁜지 이 가슴 더욱 찢어지네 그 여인은 추억마저 가져간 여인 알았는데 영원한 사랑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시 볼 수 없을까 내 곁에서 속삭이던 아직도 생생한데 사진 속 그 얼굴은 왜 그리 예쁜지 이 가슴 더욱 찢어지네 그 여인은 다리 잤을까 추억마저 가져간 여인 그 여인은 날 잊었을까 나라도 잊었을까 추억마저 가져간 여인 예, 감사합니다. 요즘 진달래가 엊그저께 폈는데 갑자기 지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아 봄꽃이 이렇게 빨리 피었는데 또 빨리 지는구나. 그래서 엊그저께가 옷깃을 여미는 풀라티를 입고 다니는 겨울이었었는데 벌써 땀이 나는 봄, 초여름 같은 날씨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수님들 열심히 하시고 날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태평천하 한 곡 또 불러드리겠습니다.
언제들어도 매력적인 보이스 한번 들으면 빠져들게 되는 홍경가수의 감미로운 무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 당신 사랑해요 사랑해요
맺을 수 있으려나 밀린 파도처럼 내 사랑도 부서지고 물거품만 내물보네 가수 경수빈이 노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 곡은 저희 타이틀곡 보여주세요 들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십시오. 삶을 추구하는 김보성 가수의 타이틀곡 행복한 운명.
잘 살고 못 산 것이 운명이라지만 아평생 오손도 손 살아야죠. 웃음꽃 피우며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행복인 것을 우리가 갖고 놓은 사랑의 꽃에서 멋지게 살아보세. 웃음꽃 피우며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행복인 것을 우리가 갖고 놓은 사랑의 공간에서 멋지게 살아보세. 사랑한다 전해라
늘씬한 각선미가 돋보이는 아름다운 마스크의 소유자 초빈이 노래합니다. 내 영혼의 남자. 그 사람은 가고 내 사랑은 슬프게 끝이 났어요. 사람 찾아서 떠나갔어요. 사랑했지만 운명이라고 울먹이며 고개 떨구던 첫사랑의 그 남자, 내 영혼의 그 남자, 눈물로 보내 내 사랑. 찾아와 나를 흔들고 바람 되어 스쳐가네. 그 사람은 가고 사랑은 슬프게 끝이